새입니다. 고생입니다. 별로 궁금해하지 않던데요? 남자들이라면? 오예! 오예! 오늘 약간 스피치리스 될 것 같아요. 어! 이건 내가 말한 거잖아요. 폭발적인 반응이더라고요. 조회수가 폭발적이에요. 꼭가인? 네, 맞습니다. 이거 남자라면 한 번쯤은 꼭 해본 행동들이라고 단언합니다. 어떤 향인가요? 에? 아... 내추럴하고 자연의 느낌. 약간 풀 냄새가 난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약간 풀 냄새, 그린네, 그린한 내가 난다. 자연의 본능적인 느낌. 그린네. 아니야, 그린. 네, 약간 모르겠는데 마음이 약간 그린네. 마음이 약간 편. 그린네. 깨끗해요. 클린하다고요. 본능적이고 되게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나도 힘들어. 이건 진짜 이거 누가 그러냐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는 않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약간 장난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뭐 하고 있냐 하면은 나 지금 그냥 푸하는 중이다. 아니면은 막 푸하는 중인데 아주 막 상사에 설명하는 거지. 괜히 이제 더럽게 하고 막 친한 반응 보려고 장난치는 거죠. 막. 아침에 먹었던 거 올라온다. 막 내가 어제 뭐 국을 먹었는데 며칠 전에 먹었던 그게 막 떠오르네 막 이러면서. 맞잖아. 맞는데 왜 아닌 척해? 맞잖아. 이거는 여자다. 여자 남자 똑같잖아요. 그냥 맞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아니 같이. 남자 편이야. 하나 둘 셋.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누구나 하지. 남자든 여자든 한 번쯤은 하죠. 잊혀지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거나 가끔씩은 생각날 때. 쟈니? 오늘도 있다. 그건 진짜 없다. 근데 밤이잖아요. 보통 밤에 새벽에 술 마시고 나서 남자들 보내는 것 같은데 그거 생각이 불순해요. 사실 결국 잔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잔이 팔 쳐 발 쌓고 차라 약간 이러고 얘기. 잠깐만 시선 야! 스톱잇!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게 남자들 언더웨어 입잖아요. 사실 이건 잘 드물긴 해요.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왁싱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깔끔하지 깔끔한 저런 일이 없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아 그래도 난 저번에 왁싱 여기서 받아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프긴 한데 또 좋긴 좋더라고요 확실히. 오 역시 끼가 있어. 뭔 끼가 있는데? 뭔 끼야 그게? 아 이거는 이건 많이 하지. 왜? 많이 하지? 친구들끼리 일부러 막 앞에 해놓고 대놓고 하죠. 이불 속에 캡처한 다음에 이불 이렇게 하는 방법. 아니 그냥 대놓고 껴요. 남자들은 그냥 대놓고 껴요. 캡처도 아니야. 대놓고 껴 그냥 앞에서. 아, 머리 아파. 앞에서 돌려서 껴 애들 막. 돌려서 낀다고? 그러면 아 이러잖아. 그거 즐기는 거야. 360도 회전! 이러면서 낀 거. 아니 엉덩이를 돌려서 아예 그냥 대놓고 낀다고. 야 이렇게 하면서 바로 껴. 남자들은 원래 더럽게 노는 거 좋아해요. 유치하게 노는 거 좋아해요. 그날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은지 다 냄새가 나 느껴질 때. 아, 음식점이야? 뭐 푸드코트야? 무슨 일이야? 어 아, 진짜 최악이야 최악. 메뉴가 다 그려져. 진규 형? 네, 진규입니다. 그럴 때 있죠.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절대 자기가 한 거라고 얘기 안 해. 물이 묻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가 있죠. 왜 휴지를 안 닦아요? 뭐 닦아도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한두 방울이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한두 방울이 쌓이면은 뭐 이렇게 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럴 때는 병원 가야겠죠. 요실금인가요? 그럼 그때 병원 가야죠. 요실금이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요. 턴다고? 더럽죠. 프로필러 돌려. 아유 저랑 우승 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어 깔끔하게 살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해보죠. 어렸을 때는 한 번쯤은 하는 것 같아요. 첫사랑이든 뭐든. 왜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랑이었네. 막 마음은 뜨거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 내가 진짜 어썸월드를 알았으면은 더 잘했겠지. 근데 어썸월드를 몰랐으니까 써먹은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물 같은 거 뭐 줘야 되냐 이런 거랑 그리고 손편지 편지 쓰는 거 뭐가 타이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남들이 고백하는 후기 보고 아 저런 건 괜찮은 거 써먹어야겠다 그런 것들은 좀 팁을 얻은 적 있죠. 그래서 어떤 멘트 쓰셨어요?
아, 최초 공개인데? 제 생일날 만났어요. 썸을 타는 관계였죠.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생일 선물 뭐 먹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끈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목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 받고 싶다. 너? 네. 그렇게 한적 있어요. 그때 그,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 받아주셔가지고.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진짜 멋있다. 그때 제 기억에 이제 청계천을 이렇게 걸었던 순간이었는데 밤에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받고 싶다고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이거야 일단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밤에 그리고 그래서 선물이야. 그날이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1일이 됐던 것 같아요. 너와 나는 1일이야. 아 민망하네요. 되게 부끄럽네요. 아 이런 거 최초 공개한 거여서 귀엽네. 이거 많은 분들이 하지 않나요? 한대요, 한대요. 근데 The King is silent. Let the children play. 왜 이렇게 싫어해? 나 근데, 사실 자로 못 재. 근데 나 그렇게 하라고요? 뭐 나 자로 못 재면 뭐야 이거? 줄자가 필요해 막 이러면서. 근데 남자들끼리 막 서로 막 얘기하긴 해요. 다 뚝방 같은데 괜히 야 너 몇 인치냐 몇 인치냐 이런 식으로 막 농담. 진짜 친한 친구도 있잖아요. 뭐 아이폰보다 크냐 뭐 이러면서. 아니야 몇 인치 몇 인치냐 몇 인치다 거짓말 치지 마라 구라까지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장난치죠. 네. 지나는 애들끼리 남자들끼리는 진짜 그 유치하게 놀아요 그렇게. 이거는 뭐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뭐라고요? 지금도 하고 계신 건데. 아, 저 야구가 축구 좋아해요, 축구. 축구 좋아해요. 맞아. 축구 좋아하시더라고. 저 축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네, 축구 되게 좋아해요. 필드에서 하기 뭐 이런 건가? 아니, 축구 되게 좋아.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필드에서 축구하기. 어, 필드 축구하기. 어, 필드 축구하는 거 좋아해요. 축구하기. 세레모니 좋아하고. 축구하는 거 좋아하죠. 거기까지 합시다, 제발. 저요? 제 친구들 얘기 많이 들어와서 재밌었고 진규 형 얘기 들어와서 재밌었고 제 얘기도 조금 들어와서 재밌었어요.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아 근데 아 조금 민망하네 진짜. 나 그 얘기 진짜. 조금? 조금. 그 고백한 얘기는 좀 민망하네. 아 네. 괜찮아요. 다 기억해 봐주실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너무 몰라가지고 그런 것들 했는데 그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좋은 추억이네요. 또 영상도 좋게 봐주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랑 댓글로 어떠셨는지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세이 호승을 찾으시는 분들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